이제 옛날과 많이 좀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항상 설백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싫어요. 설백님은 죄송할 때가 가장 이쁩니다. 자이님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루페온 서버 대기열 지금 만명 넘어가요. 지금 빨리 켜놓으셔야 돼요. 근데 끊었어, 설레? 아까 한 두세 시에 켜가지고 지금 7,800이에요. 끊어서 900이야, 지금. 아, 켜두셨어요? 잠을 깨웠으니까 책임져. 죄송해요. 아니, 켜두신지 모르고 혹시나 하고 걱정돼가지고 전화 드렸는데. 두 시간 더 주무세요. 안녕하세요. 저 설백님이 저 2시에 잤는데 4시에 아니 죄송해요. 아니 그게 아니 혹시나 하고 아니 잠깐만. 자, 근데 자이 누나 안 들어본 거야? 나 1시에 켜놨어 나는. 아 괜찮아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죠. 설백님 네 저는 이해합니다. 저처럼 안 라고 할 되겠습니다. 뻔. 나 웃기네 박준서. 진짜 웃긴다. 아니 또또또또또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진짜 못했어. 아니 이거 뭐야? 뭐야? 주장님, 주장님 뭐야? 제 눈 안 보인다고 해서 막 윙가르디언 레비오사스만 어떡해요? 이거 저주가. 뭐 이번 파밍 진짜. 다른 장면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뭔가 이번 파밍 진짜. 실행시기 좀 힘든데? 밀렸어. 설백님 저 바빠요. 말 시키지 마세요. 오케이. 방송인데 말을 시키지 말라 해버리네. 장난 장난. 아이고 야. 아니 근데 와 안 주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너는 레트는 쿨한 사람이라서 이런 거 막 주지 말죠. 아 진짜요? 주지 말죠. 주지 말죠. 아 레트님도 저 제 사정도 이해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왜 나도 줘. 나도 줘. 네 그러면 이제 빠빠이 해볼까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그 사촌동생 우는 거 같아서 그냥 꿀밤 마렵네. 아 근데 레트님 저 이거 충전해야 돼서 딱 2만 원 있었거든요 테이프에. 충전해서 아 진짜 못생겼어. 빨리 충전해. 아우 시끄러워. 저건 뚜띠인데요. 진짜요? 전데요? 안돼 옷이 어떻게 똑같아. 으이 나는데 또 피우나? 어, 비안 온다. 어쩐지 난 허리가 안 아프더라고. 근데 진짜 사람들이 안 믿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비가 오면은 이게 저기압이 되는데 저기압이 되면은 이 몸 체내에서 고기압을 올리려고 이 세포가 빵빵하고 커진대요. 커져가지고 그 신경을 눌러가지고 염증 있는 부분이 아픈 거래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다시 설명해 달라고요? 하이 참 그러니까 이게 그 삼투압 현상 마냥 이게 과학적으로 모든 것에는 항상성이 맞나?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성이라는 게 자고는 씨 왜 말 하라는 거 설명하라고 하지를 말든가. 얘기 안 해. 됐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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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맞냐? 아니 반대로 가야지 이게 맞냐고. 오호호호. 주머니 세 번 따뜻하게 가져. 오! 아니, 낙서 한 번만 더 붙이면 돼요. 아! 아 이게 어떻게 되냐고. 주머니 둘. 어 좋아. 써. 각성. 좋아. 공감. 뭔가 뭔가
공감! 응! 공감! 응! 공감! 응! 공감! 공감! 아! 아, 재밌었다. 아, 햇밥만 있어도 돼. 반찬은 설레기 다 주먹이다. 야! 나쁜 자식아! 같이 깎아주면서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진짜 나빴다! 아니, 그럼 난 진짜 열심히 깎아주려고 했어. 열심히 깎아주려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재밌었다 하면 그거는 나쁜 놈이지. 그건 투수들 다 재밌어 해갖고 다 나쁜 놈들인데? 다 나빴어. 그건 나 나쁜 놈 할래. 나쁜 자식아! 우린 나빠! 이 나쁜 자식들! 갑자기 로아 재미없네. 장문이 각성 7시도 뛰었으면 재밌었어? 재미없겠죠. 근데 인정. 저도 굳이 깎았을 때 개재밌었어. 왜요? 저도 제가 있었던 일을 말한 것뿐. 너가 제일 나빴어. 별배가 손바닥 봐봐. 왜? 애한테 할 말이야. 너가 진짜 나빴어. 어떻게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진짜 걔가 제일 나쁜 놈이야. 걔가 진짜 나쁜 놈이라고. 매트가 한번 깎아보자. 다 남은 거. 이거 깎아볼래요? 근데 죄송한데 네. 새벽님이 눌렀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제 알바 아니고 한번 말해보시라고요. 알았어요. 저 1, 2, 3으로 할게요. 그럼 맨 위부터. 네. 1. 끄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난 뭐하면 안 돼! 난 뭐하면 안 되겠다 이거 진짜! 안 해요.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 분이 사이좋게 롤 하시는 거 같은데 롤 얘기 먼저 레트님 꺼내셨는데 저는 뿡이를 불러서 솔 듀오를 하려고 했는데 설백님을 부르진 않았는데요. 근데요? 제가 네. 선훈이랑 있었는데요? 그럼 둘이서 행복하세요. 제가 빠질 테니까. 아, 뭘 둘이서 행복해요. 아니 뿡이를 뺏기기 싫다는 거 아니었어 방금? 아니 뭘 뿡이를 뺏기기 싫어요. 그냥 같이 하면 되잖아요. 나한테 보내줘. 뿡이는 나한테 와야 행복하다 그랬어. 너 갈 거야? 앙앙앙앙 너 갈 거냐고. 아니 설백님 책임질 거야 나한테 보내줄 거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김성윤. 너가 전해. 저 솔랭 돌리러 가야 돼. 방제 안 보이시나? 방제 토실토실인데? 아 이렇게 하면 되나? 아 맞아. 땡큐. 어디가? 살았어? 사람들. 아 외쳐. 아니 나 취소한 게 아니야. 잠깐 아니야 취소해. 아 자. 내쳐 아니 물려주지 말고 아니 어따 쳐 하 아니 공격을 해 오케이 공격을 해 공격 수고 아니 이럴 수가 아니 근데 아니 요즘 자이님 썼네 이래 자꾸 나랑 김성현 나왔다. 아니 이게 참 그런 게 실제로 나랑 김풍이랑 얘기하는 게 막 진짜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 근데 자이님의 유튜브와 자이님의 영도를 거치면 다른 이야기가 되더라? 아니 거기 편집자님들만 악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썸네일러님도 악질이신 것 같더라고요. 주간 하이라이트 올라온 그 썸네일 너무 사실과 다르던데? 안 그래도 나 오늘 하필 뿡이랑 저거 호칭빵 하는 영상 올라가가지고 댓글이 죄다 이상한 내용이야. 댓글 확 막아버려야 되나? 설티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